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수예요. 안녕 단띠야. 아 진짜 이제 제주도를 벗어나서 다시 단양으로 왔는데 어떻습니까? 나야 좋지. 또 이 내가 살지만 이 물 좋고 이 좋은데 여기 또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. 그리고 일단 이동을 안 하면 좋잖아. 자, 좋다는 영어로? Understand. 좋다. 그걸 몰라? 나 다 미국에서 왔는 줄 알아. 발음만 보면. 자, 아 오늘 컨텐츠는 뭡니까?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지금 이제 청풍에 네. 제천에 그 아는 지인 형님이 계시는데 네. 수상 레저 이제 그쪽을 좀 하시는데 찍어달라는 아니고 한번 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? 아 그러면 타기만 타고, 하고 찍진 않겠습니다 오늘. 찍어달라. 어, 우리 같은 성향이면 야 와서 한번 찍고 올려주라 홍보도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그 얘기는 쏙 빼고 한번 타러 와. 그렇지. 이렇게, 다 순수하신 거야. 아, 그러면 오늘 가는 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좀 아까 내비 찍은 데가 어디지? 청풍 마리나? 마리나 수상내죠? 그걸 마리나고 하나?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기억에 남으려면 똑바로 하라니까. 오케이. 좀 똑바로 좀. 아 운전하는데 이런 걸 해도 좀 옆에서 잘해. 어 참네. 또 부호 형이랑 또 찍어야 되겠구만. 찍어. 아우. 그 햇바닥 짧은 애랑 잘 찍어봐라.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니까. 근데 형 욕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들려요? 그건 들리더라고. 청풍 마리나 이거 기억하기 좀 쉬우려면은 야 치킨 좀 형 시켜줘요. 그러면 몇 마리나 시키나? 할 때 그 마리나죠? 어 완전 단양 마리네. 여기가 나자가 들어가거든. 몇 마리나 시키나? 그 다음에 제 하나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? 개비네지. 개비네로 가지. 제 하나 넘어가면 한 천 놈들이래가지고 몇 마리나 시키는 개비네? 개비네가 들어가지. 미키 광수 개비네? 그렇지. 단양 띠리띠리 개비네? 이혼했는 개비네? 아이씨. 아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간다 이거잖아. 참 오래 써먹는다. 나무미키 흥신소를 하잖아요. 느끼는 게 많아요. 나무미키 흥신소에서 이제 토크를 하면 개그맨들은 10년, 20년 개그 생활을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짠 거잖아요. 가짜잖아요. 그렇지. 어, 갑가을 코너 뭐 어떠고저떠고 해도 그게 이제 어쨌든 짠 거고 갑가을이 다 짜여진 거라서 뭐 놀리더라도 드럽게요. 근데 뭐 만삼아 이혼했다. 이혼하셨어요? 거래 임마. 아 몰랐어요. 아저씨 이거 먹고 힘내세요. 뭔데? 이거 이혼 음료예요. 아 더 미치겠네. 형 뭐 이혼했다 이거 진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진짜라서. 나무미키 흥신소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거 있어요? 아니 그건 저기 나 다른 거는 뭐 안 보고 일부러 찾아본 거 있지. 뭐야? 나 전화 통화.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? 아, 이혼 씨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? 말도 안 돼. 전화 오지 않을까? 아니 말이 안 돼. 아 진짜로? 나오시 이효리 씨. 뭔 소리야? 이효리 씨 아니세요? 정신 나갔네 이거. 아예 여기 그 가수 길건 씨가 나왔는데 이효리 씨 아닌가요? 여보세요? 정신 나갔네. 너 나 술 먹었어? 아 길건 누나 나온 거. 어떻게 말이 나왔나? 그런 건 또 한번 찾아보지. 아하. 이효리 씨 안녕하세요. 나는 야간 일하다가 전화 받아갖고. 돌았나 이게 뭐라길래 또. 아 이부호 형이었으면 이효리 씨 맞죠? 예저 이효리입니다 뭐 이렇게 받았을 텐데 형은 아예 생짜로 받더라고. 내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. 차라리 뭐 낮술 먹었는 개비네 이러면 조금 더 나갔겠죠. 자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? 아 또 여기 전에 지금 여기 가는 길이 너 내비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. 아 그 길이에요? 그렇지. 장마철에 안개가 막 쫙 꼈는데 전화기 떨어지잖아. 아 떨어졌는 개비네? 자 그때 내가 갈 때 이제 내비를 고속도로로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완전 고바이 꼬불꼬불꼬불. 지금 가는 길이 여기야. 와 밤에 가면 무서워. 강심장이잖아요. 누가? 내가요. 야씨 겁은 화장실에 시골 같은 데 가면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싸잖아. 무서워서. 아, 자꾸 그렇게 나오려네. 그건 우리 아버지고요. 아유. 그 포항에 여름 휴가 갔는데 새벽에 이제 혼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. 내가 간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러고 이제 막 뭐라 하다가 본인이 갔을 때는 저기서 뛰쳐 들어오더만 텐트 안에서 똥을 닦으시더라고. 무서워서 똥도 안 닦고 그냥 뛰쳐 들어온 거예요. 휴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? 휴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.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무서워했거든.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귀신이 무서워. 자 수상스키를 타러 가는데 수상스키는 타본 적이 있습니까 형님?
수상 스키 타본 적이 없지. 아하. 못 일어날 것 같은데. 어렵다고 하던데. 아, 이게 운동신경 있고, 어릴 때 싸움 좀 잘했던 사람들은 한 번에 일어나는데, 꼭 보면 운동신경도 없고 이런 사람이 못 일어나더라고요. 그럼 오늘 못 일어나면 또 놀림을 많이 당하겠네. 무릎을 여기 붙이고, 이것만 쫙 잡고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니, 거기 가면 강사님들이 또 가르쳐주면 뭐 탈 수 있겠지 뭐. 홍보를 해주려고 와서 타라 그랬는데 형이 못 일어나버리면 이거 홍보가 되나 이거? 아니, 네 탈 줄 안다며. 아니지, 먼저 탈 줄 아는 사람이 타는 걸 봐야지 내가 그걸 보고 따라하지. 그거는 말이 맞는데 형이 카메라를 못 잡잖아요. 카메라 찍고 키고 이걸 할 줄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형 거부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빵으로 분량이 나왔을 때 내가 타야 된다니까요. 그것만 형이 할 줄 알면은 형은 이렇게 찍다가도 으에 하면서 땅을 찍잖아요. 놀라고 이러면은 카메라 감독들은 없지. 끝까지 들고 이렇게 자기가 넘어지고 이러더라도 이제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형은 와 하면 땅 찍고 이러니까 이게 이 수상 쪽 찍을 때 그리고 카메라 조심해. 예. 네. 떨어지면 물 안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. 그렇죠. 저 앞에 더 가다가. 에이씨. 길을 안 나면서요 형님. 아니 밑으로 내려놔서 못 봤지. 에이씨 참나. 이것도 막아놨어. 저기서 돌리면 되겠네. 차가 아예 한 대도 안 보이네. 양쪽 길로. 오! 깜짝이야. 생각보다 뭐네. 그러니까 아직 12km나 더 남았습니다. 이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냐? 너 옛날에 너 여기로 그 안개 껴가지고 넘어오다가 나한테 전화 왔잖아. 아이폰을 켰는데 거기서 이게 저기 뭐야 따라가지고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막 기절을 했잖아. 나한테 막 그러면서 전화 왔잖아. 와. 그 소리가 이 귀신 소리인지 알고. 네. 야, 나 얼마나 웃었는지 그때. 와, 이거 진짜 너무 꼬불꼬불하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. 옛날 길이니까 뭐 여기 또 산 하나 산 없는데 다 이랬지 뭐. 와, 어지러워. I know you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ack. I just wanna be alone to feel free tonight. Told you so many times, don't wanna look back. Till I break your heart, what I feel inside, it burns me out. 찬란한 물결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. 이런 걸 전문용어로 장판이라고 하던 장판. 근데 지금 앞에 저걸 봐봐요. 저걸 침몰된 거 아니야 저거? 저 배잖아 뭐야 배잖아. 네. 저 앞으로 좀 가봐요. 아 됐어. 아니 앞으로 잠깐. 아이씨. 앞으로 잠깐만 가봐. 왜 이런 데서? 아니 저거 썸네일. 저 배가 형이 왜 침몰됐어요? 예. 엄마. 아플지 말라고. 예. 진짜 빠진다니까. 예. 시키라고. 저기는 왜 저렇게 된 거지? 이게 빠진데 언제 저렇게 된 거예요? 한 3년? 아하. 저 화장실 갔죠? 저는 저기 중간에 빠지면은 구해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오자고요. 중간에 빠지면은? 네. 저 중간에 빠져서 놓고. 알아서 적당하게 요쯤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도망오는 걸로 가지고. 예. 네. 절대 구해주지 말고 최대한 저 물 중간에로 끌고 가서 빠뜨리고 우리는 와야 됩니다 형님. 저기 건너까지 한 2km 되나? 이 형 화장실 갔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? 화장실 어디에? 저 끝에. 한번 또 놀래키러 가야 되겠네. 제! 으이씨! 제! 으이씨! 언제부터 기다린다. 사람들하고 얘기 딱 또 여기까지 쫓아왔냐. 아니 똥을 몇 시간을 싸는 거야 도대체. 물 안 되면 안 나와? 거품 나 계속 나와요. 물 내려야지. 아니 거품이 나오더라고. 가봐요. 아니 초가 됐는데 차가 안 내려가더라고요. 물 정확히 안 내려서 그러지.
보인다 이거. 자 일단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사장입니다. 사장님. 아 처음 타본다라는데 일어설 네. 것 같아요 아니면 절대 못 일어서요? 금방 일어설 것 같아요. 아 역시 보시는 눈이 또 아예 다르죠. 높으시네. 자, 앉아서 엉덩이를 쭉 딱 대고 그렇지. 이 자세에서 준비 아니 이렇게 무릎, 해서 여기서 그렇지, 그렇지. 무릎을 가슴으로 쭉 무릎을 최대한 그렇죠 뒤꿈치를 엉덩이에 찼다 이렇게요 그렇죠 더 이걸 종 최대한 접어 이렇게 이렇게요 네 아니 얘를 딱 접어 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어 그래서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발목을 이렇게 이렇게요 발목만 이 상태에서 제가 딱 출발하면 뒤로 몸을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어깨만 쭉 따라 붙어서 그렇지 더 어깨를 더줘더 어깨요 어깨를 쭉더 줘야 돼더줘더줘더줘더줘 아, 그렇지 거기까지 근데 앉아서 일어서지 말고 앉아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로 허벅지를 누른다는 느낌 이렇게 몸이 지금 배가 나와서 안 말리죠 예 그래서 어깨를 좀더 앞으로 줄수 없어요 거기서 어깨를 앞으로 그렇지 더 주면 되잖아 그럼 힘이 덜 들잖아 아 더 어깨를 더 그렇지 그렇지 예. 지금 요 정도면 폼이 좋은 편이에요 어때요?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. 폼이 좋아요? 네,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. 쭉 당겼다가 한번 붙나봐요 자 어깨를 쭉 줘서 누가 아 또 일어났잖아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. 아 이렇게 누우라고요 아까 앉으라 이렇게 아 앞으로, 이렇게 앉으라고요 꼬꾸라지듯이 그렇지 네. 그리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계속 끌려가는 거야 3 2 이게 아닌데 아니 왜 이러시고 몸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주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잖아 형님 아 제가 또 노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잘 놓으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건 교육이 필요하니까 놓은 거지 네. 일부러 놓은 건 아니니까 다 각본에 의해서 야 이런 거 배울 때는 좀 장난 좀 그만 윗몸을 익히기 위해서는 왜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 앉아서 그래도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시선을 멀리 봐야 돼 시선을 자 여기서 이제 일어서 한번 다리로만 또 3 2 여기까지 근데 나도 안 넘어가지 그렇지 야 이게 엎어지고 나니까 딱 바로 이게 엎어지게 해야 되네 원래 형님이 봤을 때는 한 번에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아 절대로 못 일어난다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줄 건데? 그집 3배 많은 거 차려준다 단양 회수산에 3배 많은 거 차려준다고 해? 오케이 현남 괜찮아